자, 비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코드는 우리가 방금 작성한 코드, 오른쪽의 코드는 예전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 코드에 비해서 왼쪽에 있는 새로운 코드는 어떤 기능의 개선이 있었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코드는 더 복잡해졌어요. 오른쪽에 있는 코드보다. 즉, 우리가 개선을 하긴 했지만 코드는 뭔가 더 많아졌고 또 여러가지 테크닉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는 어려운 코드가 됐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효용이랄까요? 효율에는 약간의 어떤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도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근데 시골길에 있는 뭐 포장도 안 되어 있는 도로에 이렇게 뭐죠? 교차로가 있어요. 교차로. 자, 이렇게 논두렁 같은데 이렇게 교차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 신호등 같은 거 설치하나요? 아니죠. 그냥 내버려 둬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도로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번에 만들 도로는 이렇게 큰 도로예요. 네? 아유, 그림이 좀 이상하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죠. 그런데 얘가 10차선, 얘도 10차선이에요. 아니면 요 도로에 이렇게 교차로가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차로네요, 6차로. 그리고 차선 하나가 10차선이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도로에 여러 가지 신호 표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투입되게 될 겁니다. 즉, 시골길에 있는 이 교차로와 도시에 있는 교차로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교차로란 점에서. 하지만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그 규모를 지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덕지덕지 붙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나쁜 코드가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고 또 문법적인 요소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코드고 심지어 코드의 양도 왼쪽에 있는 코드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골길에 있는 교차로처럼 조그만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는 좋은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코드가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고 또 코드의 양도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 도심에 있는 교차로처럼 다양한 장치들이 들어가야지만 그 여러 가지 복잡성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코드를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저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함수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이만큼 전체가 로그인과 관련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로그인과 관련된 것을 딱 한 번만 한다 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훌륭해요.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코드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로그인 기능을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했을 때 수십 군데에서 로그인과 관련된 작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코드를 수십 군데에서 copy and paste, 즉 복사해서 사용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왼쪽에 있는 o.rb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 코드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코드가 생기게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로그인과 관련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코드는 이 함수의 내용만 바꾸면 이 함수를 사용하는 곳에서 동시적으로 개선이 일어나는데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여러분이
copy-and-paste한, 즉 복제한 모든 코드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복잡도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합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그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한 번밖에 쓰지 않는 로직을 여러분이 굳이 함수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로직을 한 번 이상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놓고 딱 돌아봤을 때 그것이 한 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은 함수화시키기에 좋은 코드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함수를 쓸지 아닐지는 언제나 정답이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함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o.rb, 이거 루비 파일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파이썬 코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컨테이너 언더바 루프에 있는 4.py라고 하는 파이썬 버전의 파일을 저는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리네임을 해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o.py로 됐죠? 그리고 o.py 파일을 열고 여기 있는 코드를 이제 함수를 동원해 보자는 거죠. 자, 우선 만약에 로그인이라는 함수, 우리가 만들 함수가 함수의 입력값이 참이라면 print hello 더하기 input underbar id 이렇게 되죠. 거짓이라면 print who are you가 뜨는 코드죠. 됐죠? 그럼 이제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이제 만드는데 df-login 입력값으로는 id 그리고 콜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함수화되어 있지 않은 코드를 그대로 컷해서 로그인 함수 안으로 붙여넣기, 그리고 input id는 이 함수 안에서는 id 값으로 바뀌었으니까 input id 대신에 id로 변경. 자, 그런데 제가 id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보니까 이 색깔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id라고 하는 저것이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녀석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색깔이 없는 코드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앞에다가 이렇게 언더바를 붙였어요. 언더바 id. 그리고 그러면 얘도 언더바를 붙여야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색깔이 없어지면서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변수의 이름으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을 바꿨으니까 저는 루비의 코드도 언더바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코드의 내용이 다르면 좀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와 일치한다면 return을 하는데 true를 return하고요. 그리고 포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실행이 된다면 이것은 일치하는 사용자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false를 return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자, 이번에는 python o.py enter id를 입력해 주세요. 이고잉 k8805 모르는 id 보시는 것처럼 후아요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썬, 루비 둘 다 이 함수형 언어라고 하는
어떤 함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언어로 분류가 됩니다. 이 언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루비나 파이썬 모두 함수와 관련된 기능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능들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간결하게 할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지만 그것들 없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운 여기까지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함수를 익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프로그래밍 경력이 좀 쌓이면 그때 이 파이썬이나 루비를 좀더 함수형 언어답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때 여러분들이 익히시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코드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어떤 문법이 튀어나왔을 때 그때 그것을 찾아서 또는 질문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와 관련된 필수적인 도구들은 다 살펴봤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든 이 코드 우리가 배운 모든 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충실하게 잘 봐주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함수가 이해됐다면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죠?